안녕하십니까. 유쾌한 쪽지기 도사 권중수의 젤코갱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찰에서 키가 제일 크고 등치가 어마어마한 그런 사천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사찰에 가면 전학문이 있는데 인간 위에 첫 하늘의 왕이 있는 문이라고 해서 전학문, 또 네 분의 왕이 있다고 해서 사천왕, 또 불자들을 보호해 준다고 해서 옹옴, 인간 세계를 두루 살핀다고 해서 해전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사천왕은 불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서원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사찰의 근위병처럼 큰 키에 멋지고 다정하면서도 위엄이 서린 그런 모습으로 불자들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천왕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고 해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오해를 풀고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미산 중턱에 있는 사천왕은 제석전의 명을 받아서 항상 인간 세계를 살피는 착한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보호해 준다고 해서 홍세 천왕이다 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사천왕은 각 동남서북 사방 여덟 하늘을 다스리며 인간과 더불어 생활하는 신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사천왕의 무리들은 한 달에 네 번 인간 세계를 살피는데 매월 1일과 15일은 사천왕이 직접 살피고 14일, 29일에는 사천왕의 태자가, 8일, 23일은 그 신하들이 내려와서 인간을 살피고 제석천왕에게 잘잘못을 보고한다고 합니다. 특히 사천왕이 직접 인간 세계를 살필 때가 중요하죠. 그때 언제입니까? 초하루고 보름이죠. 하이, 이때 딱 걸리면 안 되겠죠. 이땐 우리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에 가서 아, 이제까지 한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앞으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살도를 실천하겠다고 발언하면, 그러면 사천왕도 별 수 없죠. 용서해 줘야죠. 자, 그럼 사천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사찰로 들어가는 문 쪽으로 이 오른쪽 위쪽이 되죠. 이는 동방지구천왕, 오른쪽 아래쪽에는 남방증장천왕, 또 그 반대편 서방광목천왕, 또 위쪽에는 북방천왕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동방지국천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국천왕은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신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지국천왕의 임무이죠. 그래서 지국천왕은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신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는 최고로 좋은 게 뭔가? 음악이죠. 그래서 이 지국천왕은 늘 비파를 타면서 천상의 노래를 부르고 인간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 지국천왕의 표정은 당연히 밝고 온화해야 합니다. 음악에 심취된 얼굴은 눈은 가늘게 뜨고 약간 찡그린
콧대에 주름이 이렇게 잡히면서 입술은 살짝 벌려서 고른 이빨을 드러내 아주 즐겁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근심과 걱정을 이 노래에 실려서 날려보내는 듯합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라를 지키는 일은 백성을 즐겁게 함으로써 지켜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특이한 지국천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김천 직지사에 있는 지국천황을 보면 그 지국천황의 노래 솜씨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비파 꼭대기에는 지국천황을 따라서 이 노래하는 동물이 아주 앙증맞고 재미있습니다. 자, 이런 이 정도가 되면 지국천황은 상당히 노래를 잘하죠. 그 다음에는 남방 증장천황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복덕을 키워주고 이익을 늘려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증장천황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눈여겨보고 그 눈인사라도 해서 아는 죄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국천황은 불자들의 재물이나 수명, 안락, 부귀, 지혜 등 다섯 가지를 이렇게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늘려준다고 해서 증장이죠. 특히 중생들의 지혜를 늘려줘서 부처가 되게 하려고 참 애를 쓰는 왕이죠. 그래서 항상 금강보금을 들어서 우리들의 번뇌를 잘라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증장천황의 얼굴을 보면 괜스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오른손에는 검을 잡고 흰 이빨이 드러나도록 이빨을 꽉 이렇게 다물고 힘을 쓰는 표정은 참 미안하죠. 오랜 세월 동안 중생들이 쌓아온 번뇌가 이렇게 질긴 건가? 어? 내 날카로운 이 금강보검으로도 잘리질 않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쓰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참, 이 증장천황이 너무나 고맙죠. 인간의 다섯 가지 욕망을 다 채워주면서도 그 지혜를 늘려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찰에 가면 잘못 만들어진 사천왕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떠냐? 화성 용주사의 지국천왕과 증장천왕을 살펴보면 허이 참, 이 두 사천왕님은 인자하기는커녕 뭐 모두가 눈을 부릅떠서 불아리는데 정말 서양신의 모습입니다. 또한 강진에 가면 무위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국천왕과 또 증장천왕이 우리가 살펴보면 강진 무위사의 지국천왕은 노래하는 것이 괴로워서 입을 이렇게 벌려 있고 증장천왕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표정을 역력합니다. 뭐 이게 뭐 무슨 사천왕이나 될까요? 또한 진도 쌍계사 지국천왕을 보면 입을 다물고 이거 노래를 할까 말까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국천왕은 당연히 노래를 했는데 입을 안 벌리고 있죠? 참 이상하죠. 이렇게 이상한 사천왕이 나오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서양의 유일신 사상이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신은 오직 두려운 존재다 라는 개념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조각을 만드는 조각가들은 사천왕에 대한 이런 개념도 모르고 신은 무조건 두렵기만 하면 된다 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천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불교 교리도 모르면서 이런 사천왕을 만들면 안 되겠죠. 사천왕이 앞에서 설명드린 모습이 아니면 대부분 6.25 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찰에 가시면 아 이거는 6.25 이후에 잘 모르고 만든 거야 하고 이런 이 구별하는 그 안목이 생길 겁니다. 자, 오늘은 지국천왕과 정장천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엔 그 사천왕의 광목천왕과 담은천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쪽지기도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